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SP8266 와이파이 모듈 관련해서 서버 접속하는 방법, 또 이제 서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266-1번 모델이 다음과 같이고요. 이제 아두이노와 같이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두이노 자체는 이 PC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서버를 만들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 서버에 접속하는 것까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ESP826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두이노를 통하여서 그 같은 그 시리얼 포트 RXTX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 AP 명령어를 줬을 때 그거 자체가 이제 ESP8266에 이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자체에 이제 소스 자체는 기본 소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기본 소스를 업로딩을 해줍니다. 업로딩을 해주고 이런 창이 있으면 이런 창에서 이제 신호유라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그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 보스 NL and CR 이거를 클릭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명령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RST하고 리셋입니다. 리셋. 그래서 초기에 이제 설정된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리셋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서버를 만들고 한번 리셋하고 다시 서버를 만들어야 그 네임이 나온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셋을 하면 한번 리셋이 되고 완전 밴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AP 모드랑 스테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AP 모드를 사용할 것이냐, 스테이션 모드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개 다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제 3번을 사용합니다. 기존에는 3번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와이파이 서버의 이제 이름하고 패스워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 뒷부분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이름하고 그 암호 패스워드 부분만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해야 될 게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박스를 취해줍니다. 이 박스를 취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만들 때 설정해야 할 부분이 이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는 부분, 그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서버를 열고 포트를 1314번으로 포트를 한다. 네, 이제 서버를 만들었고, 이제 서버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버 자체를 이제 스마트 LED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거는 뭐 기성을 함께죠. 서버에 접속하는 게 있고요.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버 리스트는 보면 여기 스마트 LED 스마트 LED 부분인데 이제 보시죠. 여기에 이제 접속하겠다. 내가 패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접속합니다. 네, 접속이 됐고요. 접속이 되고 나서 여기까지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IP까지 부여를 받았죠. 이게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서버에 접속한 그 와이파이 모듈이 받은 I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